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생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였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하고 나도 그의 안에 안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9장 41절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느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로 11절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해치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40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날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개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철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철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희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내리.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8장 27절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을 낱나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생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9장 41절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느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로 11절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40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날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은아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었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그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내리.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8장 27절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을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느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생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였으니, 이런 거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9장 41절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느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로 11절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40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날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개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철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철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은아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희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니리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8장 27절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을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